대규모 영업이익 적자를 예고한 삼성중공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삼성중공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등재했습니다. 나이스 신평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향후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수익성 안정화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나이스 신평은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단기적인 자금운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와 내년 4,900억 원, 2,400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